먹겠습니다. 아 근데 적응이 안 돼. 왜? 잘하고 있는데 왜? 넌 너. 난 적응을. 그게 적응이 안 된 거야? 적응기가 너무 긴 느낌. 아니야. 진아는 사실 연습실이 되게 편하지 않아? 난 되게 편해 보이던데. 연습실에 오는 것도 좋아하고. 처음에는 조금 편해지려고 어거지로 일찍 왔다가 이제는 이제 편해져서 좀 그냥 오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있으면서 가서 호흡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고. 재밌어요. 안 해보니까. 천년극치고 어려운 걸 하는 거야, 사실. 이제 천년극치고. 그러니까 천년극인데 이렇게 어려운 역할을 몰라. 첫 공연이면 약간 좀 무난한 작품 해도 되는데 왜 파우스트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게 제가 겁도 되게 많고 조금 안전한 거 안에서만 좀 도전을 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 이상한 기운이 좀 왔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도 하루도 안 넘기고 낮에 전화 받고 저녁에 전화해서 저 그냥 한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정말 선택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계속 공연을 또 하셨던 것도 아니고 영화랑 또 갔다가. 아 원래 연극계예요. 원래 박현수 연극을 오래 하셨어요. 연극에서 되게 유명하고 상도 많이 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한 5년. 5년 만에 보게 된 것 같아. 연극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 예. 네. 오랜만에 하는 거래요. 장이 엄청 바빴죠? 제일 바빴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일하고. 아기가 저희 커피숍에 가서 잠깐 보고 왔어요. 서울신문은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신문 엄청 커. 엄청 커가지고 거기 구경하고. 그래서 난 진짜 신나게 막 너무 신나게 막 연습실에서 막 놀고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 흐름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지만 모르겠어. 어렵더라고요. 진짜 이마까지 가고 왔는데. 근데 달러?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달러? 여기서 연습하는 거하고 촬영할 때하고 달러? 저는 좀 다른 거 다른 같아요. 뭔가 시선이나 이게 내가 그냥 감정 가는 대로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해도 카메라 감독님들이 쫓아와 주시잖아요. 이걸 제일 어려웠어요. 그치. 어려워. 저 이거 하면서 카메라 감독님들이랑 오디오 감독님들을 조명 감독님들 진짜 감사하나?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게 쫓아와 주니까 여기도 물론 다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그냥 몸으로 다 채워야 되는 게 많으니까 소품도 사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대라고 또 한정도 돼 있고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클로즈업도 본인이 해야 되고 흘리고 다녔었잖아. 아무튼 예쁘다고 싶습니다. 진짜 예쁘다. 배우가 그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시선을 따라갈 수 있게. 이게 처음이니까 머릿속에서 그게 동시에 생각이 다 드니까 힘든 것 같아요. 하는 동시에 앞에 보라고 그랬지, 목소리 크게 하라고 그랬지,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지, 막 머리가 산만하니까. 그리고 그날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잘라서 하니까 사실 이게 막 섞여도 헷갈리지 않는 거에 익숙해졌는데 쭉 가려고 하면 앞에가 힘들면 뒤에까지 같이 힘들어 버리니까 그런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조금 다 완제품 찍고 하지 않나? 네. 사전 제작. 그치? 예. 번역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려요. 더빙도 다 해야 되지. 그치. 더빙도 해야 돼. 더빙도 해야 되고. 너 그래서 월드스타가 되고 싶은 건 무슨 얘기야? 한번 얘기 들어보자. 보셨구나. 월드스타. 우리 박하선 씨가. 잠시 월드스타가 될 거다라고 좀. 직전에 오징어 게임. 맞아요. 그러니까. SNS 팔로우 수 좀 늘었어요. 사실 그걸 기대했는데 그대로. 넷플릭스 잘된 분들이 인스타가 팔로우가 막 올라가길래 근데 누가 인스타를 개설하고 그래? 누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없었는데 회수 오빠 인스타 만드셨더라고요. 진짜? 진짜? 팔로우가 100 몇만 아니야? 형 200 넘. 나 모르겠네. 100만 되지 않을까? 오 마이 갓. 오빠도 거의 100단이 아니에요? 100. 난 곧 있으면 1000단위로 올라갈 거야. 완전